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톡방에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펠렁키 2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제첫 번째 이 게임으로 첫 번째 경험 한번 녹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냥 여기 그 업체 내에 한번 들어봅시다. 오케이, 옵션은 그래픽이랑 아우디오 우리 목요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여기는 브라이트니스 좀 할 수 있고 SFX 뮤직 마스터 연기가 좀 내렸었어요. 그리고 컨트롤도 있고 여러분 그냥 컨트롤 하고 싶은 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참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게임 플레이어는 여기는 그 동물 예완 이물 동물? 인물? 동물 예완? 까먹었어요. 페트 설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강아지? 고양이? 쥐? 아니면 다. 스크린 체크 로우, 미디엄, 하이 그것도 다 되고, 그리고 뭐 그냥 죽은 다음에 되도록 빨리 게임 다시 하고 싶으면 여기는 인스턴트 리스타트도 할 수 있어요.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드 텍스트 한번 들어봅시다. 안타깝게도 한글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할 수밖에 없어요. Visibility 그냥 여기 트라이앵글 누르신다면 preview 보여 줄 수 있어요. Hard visibility, transparent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핫 없이 게임하고 싶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auto adjust로 할 것 같아요. 핫 사이즈는 이거는 small이고 그리고 large까지 돼요. 괜찮은데? 그냥 한번 medium으로 합시다. 레벨 타이머?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일 수 있어요.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정연 레벨이랑 토틀 타이머 디테일 돼요. 레벨 넘버 그것도 있어요. 샵키퍼는 화나는 거 보이는 거 아니면 보이지 않은 거 그런 것도 있어요. 텍스박스 라지 스몰도 있고 얼마 동안 있는 거 이거는 뭔지 잘 몰라요. 뭐 그냥 레벨의 감각? 그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가리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아 이거 봐요. 온라인 인풋 딜레이 입력할 수 있네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거 재밌는데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언어 근데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독일어, 스페인어, 라틴 아메리칸 스페인어, 카탈라뇨, 포르투기즈, 아 잉글리시. 보시다시피 안타깝게도 한글이 없어요. 여기 크레딧도 있어요. 그럼 그리고 온라인 게임플레이도 할 수 있고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리더보드 있어요. 플레이어 프로파일 그리고 그냥 이거는 그냥 메인 게임 이거는 매일 바꿔요. 아니에요. 이거는 데일리 챌린지인데 이거는 매일 바꿔요. 그냥 하이스코어 받으려고. 아리는 이거는 PVP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무슨 숫자를 입력하고 그 숫자에 따라 레벨이 떠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애드벤처에 한번 들어봅시다. 오케이. 이거는 그 캐릭터 지금 이 캐릭터예요. 이거는 메인 캐릭터이고 마가렛, 콜린, 러피 그리고 아나
아마 나중에 다른 캐릭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캐릭터 언록할 수 있어요? 모르겠는데. 한번 죽자. 죽읍시다. 이 게임이 어렵습니다. 아, 이 친구 다 있네. 이게 할수 있어? Cool, yeah, nice. 오케이. 이게 뭔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저 한번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뭐가 여기 있는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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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건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거 튜토리얼이에요. 그럼 X로 점프하고, 뭐그 레프트 스틱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로 D패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니를 할 거예요. 그다음 니를 점프해요. 왜냐면 너무 윙 고에서 니를 점프하면 데미지 받을 거예요. 그럼 트라이앵글로 공격해요. 그리고 공격으로 그런 상자도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돈? 에, 돈 돈이 아니라 근데 돌도 던질 수 있어요. 나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냥 앞으로 가면 그 밀려요. 다시 한번 내려 점프합시다. 네, 이거는 다른 게임에도 있죠. 그냥 내려가면 돼요. 올라갑시다. 돈좀 봐주려고. 이게 뭐예요? Press options to access the options menu. 오케이. Okay. Nice. 그럼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수류탄 버튼 누르면 그냥 여기 놓아요. 수류탄. 그냥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수류탄 그냥 던져요. 오케이, 올라갑시다. 아, 지금 로프 받았어요. 그거 중요해요. 그냥 너무 윈 코스로 가고 싶으면 이런 거 필요합니다. 올라갑시다. 그리고 이 게임은 그냥 매번 시작하면 그 레벨 바꿔요. 계속 다른 레벨이 생길 거예요. 아이고, 올라갑시다. 점프, 점프, 점프. 오, 물도 있네. 여기 들어가면 이 여기 나가서 여기 떠요. 아이고. 한번 다시 해야 돼. 아직.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올라갑시다. 야. 튜토리얼 끝. 그럼 올라가서 한번 게임 합시다.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아마 바로 죽을 거예요. 이 게임이 진짜 어려워요. 그첫 번째 게임도 이미 진짜 어려웠었어요. The walls are shifting. 돈이 있어요. 천천히 갑시다. 거기 이미. 아, 여기는 이 친구 봐요? 지금 밑에 있는? 그거는 제가 내려 점프하면 화살 나올 거예요. 그거 좀 문제예요. 왜냐면 전 지금 돌이 있었으면 그냥 여기 아돈 말고 그냥 수류탄 던져요. 봤어요? 아 너무 아이고 이미 세 아이고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그 수류탄 던져서 그 돌친구의 그 화살이 나왔어요. 근데 화살은 한 번만 나와요. 아, 여기도 한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와우! 뭐 죽었어요. 네, 이거는 바로 이 게임이에요. 오케이, 한 번 다시. 저는 이거 받고 싶어요. 받을 수 있을까? 그냥 한 번. 얘는 죽진 않아요. 얘는 다시 태어날 거예요. 오, 오. 잠깐만. 아직 1분도 못 살았어요. 아, 이건 못 봤어. 또 죽었어. 30초 안 됐네. 아이고. 그리고 여기 이 돌 이 흙 안에 금이 있죠? 그거는 그냥만 소류탄으로 폭발하게 하면 그 금을 말릴 수 있어요. 아, 여기 돈이 있네. 돈 받자.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네? 그리고 뭐 R2 누르면 그냥 좀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오, 운이 있었어. 아, 이거 봐. 강아지 있어요. 이 강아지는 레벨업이에요. 이 강아지 이렇게 가져가서 그 레벨의 출구까지 갈 수 있으면 이 친구랑 같이 레벨 업해요. 그 왼쪽 위에 있는 그 하트 하나 추가 하나 추가 될 거예요. 아이고 전. 근데 뭐. 이렇게 됐다. 아, 진짜 가자마자 어이없어. 올라갑시다. 오케이. 내리게 공격할 순 없어요. 그거 몰랐었어. 이 친구는 좀 어렵네. 그럼 이 돈 여기 뭐 들어 있을까? 나이스, 잘했어. 이거는 뭐야? 오! 아이고, 오!
얘는 오케이. 왜? 아, 죽었어. 오케이, 여러분. 전 그냥 이첫 번째 에피소드로 그냥 이 게임 한번 소개드리고 싶었어요. 엄청 재밌네요. PC도 있을 텐데? PC,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플레이스테이션이에요. 근데 뭐 이랑 같은 로그라이크 게임 좋아하신다면 이 게임은 진짜 재밌어요. 그첫 번째 게임도 진짜 재밌었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가 되세요.